차례초! 수도권 보병사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평에 주둔하던 24단 병사들도 충정훈련에 동원됐습니다. 4,500명 정도가 연병장에서 모여가지고 박살 박살 이러면서 일보 전진을 하는 거예요. 박살할 때 일보 전진, 박살할 때 일보 전진, 초전할 때 일보 전진, 박살할 때 일보 전진. 찔러, 여기서 찔러가면서 박살, 박살. 24단 병사들은 대검까지 착검했다고 합니다. 그때 심정은 뭐 그냥 머리만 하얘지고 아무 생각 없고 착검하고서 그 박살아 박살하면서 나갈 때 그때 섬뜩 그 시민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진짜 막 그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소름 돋는 그런 그 어떤 두려움. 서울에는 기존의 소방사에다 24단, 34단, 6개 특공부대가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에 악이 바친 병사들은 시위대에 적개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너무 싫다. 가면 뭐 다 때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잠도 못 재우고 계속 뭐 이렇게 하느냐.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수시로 스스럼 없이 그냥 내뱉었다는 거죠. 계엄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수도권 보병사단과 특공부대가 광주, 부산, 마산에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작전 명령을 발송한 실무자는 작전과 신병호 중령이었습니다. 86년 6월에 거기 왜 쿠데타입니까?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 지금 탄핵이고 뭐고 이런 상황이고 그때는 뭐 이게 간접 선거를 했던 어떻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군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수용을 해야죠. 그러면 그때 그 명령은 위법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 거는 내가 판단할 수가 없죠. 시위 진압에 군을 투입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렸을까? 작전 명령 주무관 이문석 장군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전두환 대통령 아무래도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 왜 이 계엄 지시를 왜 하셨다고 보십니까? 엄마 사태도 그렇고 뭐. 네. 전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네. 네. 가장 격화되면은 또 좋지. 아, 그렇죠. 6월 19일 이한기 국무총리가 경고성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법과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부가 투입되면 각 대학 정문에서 오전에 붙고 오후에는 종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앞으로 모여서 붙고 그런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붙고 우리가 다치고 그러면 시민들이 반드시 우리랑 함께 할 거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어요. 그건 복잡하게 정리해서 대처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탱크가 나오고 총칼이 나오는데 거기 무슨 뭐 돌과 강목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붙는다, 물러서지 않는다.